일본은 결국 포기를 해요. 일본 정부는 포기를 해.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원나라가 일본에만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남송이 1279년에 완전히 망해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남송을 공격을 하면서 일본도 신경을 쓴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일본 정부 준비를 고려한테 다 떠넘겨요. 정동행성을 설치를 하고 일본에 그냥 고려한테 그 일을 다 떠넘겨버려. 그 남성하고의 전쟁 때문에. 하여간 뭐 그런 시기가 있어요. 승려 출신의 항마군이 있었다. 일단 선택지 한번 쭉 볼게요. 여진 정벌에서 동북 구성 일대를 확보한 거는 몽골하고의 전쟁을 하기 전이죠. 여진이 그 금나라를 세우기 직전 시대예요. 거란 침입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설치하는 거는 그 관군사, 고려 정종 시대예요. 관군사 30만. 근데 이 관군사 30만은요, 이제 나중에 현종 시대 초기에 강조가 다 틀려요. 강조가 이 관군사 30만 명을 이끌고 그 통주성 전투를 나갔다가 그 바둑두다가 다 깨져요. 이현운하고 바둑두다가 다 깨져버려. 그래서 현종은 그 전쟁이 끝나고 20만 명의 군대를 추가로 훈련시켜야 됐어요. 그 20만 명의 군대는 나중에 강감찬이 지휘하죠. 그렇고요. 경대승이 신변 보호를 위해서 만든 사병 조직, 이거는 도방이에요. 그 삼별초는요, 원래 야별초라고 해서 좌별초, 우별초가 나뉘어 있어요. 최후가 설치를 해요. 근데 나중에 몽골하고 싸우면서 몽골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탈출해서 돌아온 애들이 또 신의군이 생겨요. 얘네가 합쳐져서 삼별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게 웃긴다. 근데 얘도 강화도에서 개경환도를 반대하고 일어났으면서 자기들도 강화도를 포기하고 진도로 가요. 결국 그리고 망했죠. 정답 5번이고요. 자, 14번. 가와나 역사서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볼게요. 자, 1145년 인종 23년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책 삼국사기죠. 나 충렬한 13년 이승유가 쓴 제왕운기가 있어요. 삼국사기와 제왕운기에 관한 설명. 그 이게 14번이죠. 1번 실록청에서 편찬을 했다. 실록청에서 편찬을 했다기 실록이라는 거는요, 사초, 시전기 이거 다 조선시대 용어예요. 그리고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 민간설화 등을 수록한 거는 삼국유사예요. 삼국사기는 그 불교사가 아니에요. 고조선 건국 이야기 수록되어 있는 거 삼국유사예요. 그리고 제왕운기에도 수록이 돼 있어요. 3번이에요. 정답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거는요, 그거는 조선왕조실록이에요. 그리고 고구려 건국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 형태로 서술했다. 그거는 네, 다른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15번 문제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0시 넘었는데 업버튼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즐겨찾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자, 기구에 대한 얘기. 정치적 행정기구죠. 토지 노비 문제 해결하기에 설치된 임시기구. 원종 10년에 처음 설치되고 폐지와 설치를 거듭됐대요. 자, 1269년 고려 원종 시대죠. 그 고려가 이제 이 원종은 그 이제 몽골하고 강화를 맺고 그 이제 태자를 몽골로 보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때부터 태자는 몽골에서 철저하게 약간 친 몽골 쪽으로 세뇌를 당해요. 세뇌를 당해서 근데 이제 원종은 몽골의 부마가 되진 않아요. 이미 이때 결혼을 했고
그리고 고종이 거의 얼마 안 가서 죽었기 때문에, 고종이 얼마 안 가서 죽었기 때문에, 얼마 안 지나서 원종은 이제 강화도로 돌아가서 왕이 돼요. 자, 신둔이 가를 설치할 것을 청하고 스스로 판사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전민변정도감이라고, 그러니까 신둔만 설치한 게 아니에요. 고려 후기에 진짜 막 설치됐다 없어졌다 설치됐다 없어졌다 한 거야. 임시기구예요. 전민변정도감. 그래서 도평의사사로 명칭이 바뀐 거는요, 중서문화성이에요. 중서문화성이 도평의사사로 바뀌고, 이 도평의사사는 조선시대로 들어가서 태종 때 의정부로 바뀌어요. 의정부 대소신료들 뭐 이런 거 있죠. 자, 그래서 최시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기구는 정방이죠. 그리고 15번 정답은 4번이에요. 공민왕 때이 내정개혁의 수단으로 전민변정도감을 활용을 해요. 하지만 결국은 이제 실패하고 신돈도 제거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11번부터 15번 문제까지를 마무리를 할게요. 컷을 좀 짧게 짧게, 최대한 짧게 짧게 한번 끊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든 15분은 넘어가네. 안타까울 뿐이에요. 와, 이제 방송 1시간 했는데 15분까지밖에 못 왔어. 이따가 제가 1시 반에 그 축구 중계해야 되거든. 오늘 그거야. 토트넘하고 리버풀이에요. 놓칠 수가 없는 빅매치예요. 오랜만에 축구 중계할 건데. 0시 넘었는데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예제님 감사해요. 자, 16번 갈게요. 다음 대화의 왕이 제기했던 시기를 맞추는 거네요. 이 책은 진실로 뭐 만세에 담길 만한 것이다. 신, 서거정 등이 동국통감을 완성하여 바친 아이다. 삼국이야 여러 역사책에서 뽑아내고 중국 역사에서 가려내서 편년체로 기록하였습니다. 동국통감. 조선시대죠. 자, 1번. 주자소가 설치되어 개미자가 주도됐다. 개미자는요, 조선 태종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를 개량을 해가지고 세종시대 때 경자자, 갑인자 등등을 만들어요. 계속 이제 개량이 되는데, 갑인자부터는 장영실도 제작에 참여를 해요. 그렇구요. 전통 한의학을 정의한 동의보감이 완성된 거는 광해군 시대구요. 자, 음악 이론 등을 집대성한 악학 괴범이 간행된다. 조선 세종시대에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제작. 한양에 개종한 역법서, 칠정산 내편이 편찬됐다. 이것도 세종시대죠. 정답은 3번이에요. 근데 세종시대 때 만들어진 게좀 많기는 해요. 세종시대 때막 진짜 여러 가지 분야 쪽으로 많이 발전했지. 그 전후로. 네, 모범생이 와서요. 자, 17번 가보도록 할게요. 참, 이게 역시 고급이다 보니까 의외로 약간 이게 골 때리는 문제들이 조금 있기는 하다. 물론 이제 1급을 따려면 70점을 넘기면 되죠. 내가 예상했던 문제 딱 하나 나왔었어요. 내가 올해 지방선거 있으니까 지방행정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라고 했거든요. 10번 문제? 신라 구조 오소경 시스템 문제 나왔어요. 딱그 나왔어. 올해 지방선거라고 시사 용어 문제가 나왔어. 뭐 하긴 지금 한능검 문제 같이 풀어보고 있는 거지. 딱 이상한 문제 나왔죠. 어제 방송을 봤던 분들은 저한테 고마워해야 될 거예요. 관련 문제 나올 거라고 했어. 자, 17번 문제 갈게요. 자, 가 인물이
조선 태조에게 지어받친 법전, 경제 육전과 경국대전은 모체가 됐다고 평가를 받는다. 다 풀어야죠. 50문제까지. 50문제까지 다 풀고 축구 볼 거예요. 재상 중심의 정체를 강조한 간은 도선의 축조 계획을 세우고 새 궁궐의 이름을 경복궁이라고 짓는 등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밑에 설명이 더 편하네. 이 밑에 설명이 좀 더 쉽네요. 정도전이네. 정도전에 대한 설명을 찾아내는 문제네요. 자, 불시잡변, 불교비판. 계유정난은 조선 세조이고요. 해동 제국기 편찬. 정도전은 일본에 갔다 오지 않았죠. 근데 정도전은요, 중국에 갔다 온 적은 있어요. 기축 봉사를 올려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웠다.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운 거, 이거는 이제 조선 인조시대 이후고요. 성악십도에서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을 했다. 이거는 뒤에 이제 성리학자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정도전은요, 학문 연구보다는 정치 시스템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정답은 1번 불시잡변.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조선은 숙유 억불 정책을 펴게 되죠. 그래서 도첩제가 시행된 게 조선시대예요. 그 도첩제라고 해가지고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뭐냐, 처녀로 비구니가 된 사람들은요 다 환속시켰어요. 그 결혼했다가 남편을 여의고 비구니가 됐다 뭐 그런 거는 그냥 그래 가서 남편의 복이나 빌어줘 뭐 그러고 냅뒀어 그런 거고요. 18번 가나 사이에 시기 물어보는 문제. 이게 은근히 많이 나와요, 이 유형이. 자, 임금이 전지하기를. 자, 김일손 얘기가 나왔어요. 스승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실었대. 그 사초 문제죠. 대간 홍문관을 하여금 형을 은하에 아래도록 하라. 이때부터 대간들이 왕한테 왕의 반격을 받은 시기죠. 연산군 시대죠. 무오사화의 원인이 된 사건이죠. 자, 대사원 조광조 공훈을 삭제했어요. 그 제가 얼마 전에 선비의 역사 했었죠. 자, 나사이 조광조의 위훈 삭제 이후 주초위안 사건이 조작돼가지고 기묘사화가 일어나죠. 자,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를 쫙 보면 돼요. 자, 외척간의 권력 다툼을 유님이 제거된 거 을사사화고요. 인연하고 폐위되고 난 다음에는 이거는 환국이고요. 공신책봉에 불만을 품고 이괄이 반란을 일으킨 거 인조시대고, 이조선랑 임명을 둘러싸고 살인이 나뉜 거 이거 붕당이죠. 정답은 5번 폐비윤씨 사사사건의 전말이 알려져서 김구행빌 등이 처형이 됐다. 갑자사화 사건이죠. 근데 여기서 갑자사화 때는요 원래 타겟은 훈구 세력들 중에서 그 폐비윤씨를 사사하는데 앞장섰던 인물들이에요. 한명회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공략을 한 거지 김구행필 이 살인 쪽 인물들은요 그냥 희생양이었던 거예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거예요. 그냥 희생양이었어요 이때는. 자, 19번 문제 갈게요. 조선시대의 상점터가 확인된 종로 피막골. 그 종로의 그 북쪽에 피막길이 따로 그 골목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 피막길은 그러니까 종로 그 본길하고 피막길 사이가 건물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뭐냐 그 종로 쪽 그 청진동 쪽에 그 재개발을 하면서 거기 막 유물들이 발굴이 됐잖아요. 그 청진동이 그 빌딩 뭐 새로 세우고 그랬대. 그래서 그쪽은 막 건물들을 새로 세우면서도요 그 피막길을 그대로 피막골을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 거기는 새 건물들이 설계가요. 한 1층하고 2층 사이에요. 그 피막길이 원래 있었던 자리에는요 공간을 비워뒀어요. 그런 식으로 건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금도 피막길은 건물 안에서 그 피막길을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 이제 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종로 1가 사거리까지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피막길이 그렇게 보전이 돼 있다. 이 일대에 행랑을 지어 상가를 조성하고 가에게 빌려줬다. 가중에는 유기전 상이 대표적이었다. 상인들이었죠. 그래서 아마 이런 그 발굴이 그 종로 그 청진동 그 빌딩 가면 이거를 볼수 있어요. 그 교보문고 옆에 이게 그 보존된 게 있어요. 발굴된 거. 그래서 19번 정답은 2번. 금난 정권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난 정권은요, 그 길거리 상인들 있잖아요, 보부상들. 그 보부상들이 그 종로 이 청진동 상점에서요, 자리 깔고 장사하는 거, 길거리에서 자리 깔고 장사하면요, 그 점포에 그 자리 잡고 있는 상인들이, 야, 니들 여기서 장사하지 마 하고 내보낼 권리가 있는 거예요. 50문제짜리니까 지엽적인 거를 많이 물을 수밖에 없지. 그래야지 문제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 낼 거리를 찾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고급 문제는요, 최소가 대학 교양 수준이에요. 수능보다 어려워요. 20번. 밑줄을 그은 전쟁의 영향. 김준농. 남한산성을 피난한 국왕을 구하기 위해 그 누르하치 사위인 적장을 사살한 등의 전공을 세웠다.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했다고 하면 병자호란이죠. 이거 나올 줄 알았어요. 영화 남한산성이 있었죠. 영화 남한산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올 줄 알았어요. 자, 병자호란의 영향. 자, 사군육진 개척 세종시대죠. 대마도정벌 세종시대죠. 근데 사군육진 개척은 세종시대의 정책 맞고, 대마도 정벌은요, 분명 대마도 정벌 시기는 세종이 제위한 시기는 맞는데, 이종모에게 명령을 했던 건 세종이 아니고 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마도 정벌 때는 세종 즉위 초기여 가지고 그때는 태종이 군사권을 갖고 있었어요. 상황으로서 군사권하고 일부 그 권력을 갖고 있어 가지고 그 왕권 강화를 해서 세종의 장인인 시몬을 사살해버리죠. 시몬한테 영의정까지 주고 나서 죽여버려. 자, 청해당한 치욕을 갚자는 북벌론. 효종시대까지 있었죠. 정답 3번이에요. 개해 약조 세견센 입항허가. 이거는 별개 문제고요. 비변사 처음 설치는, 비변사는 조선 중기예요. 조선 중기에 비변사가 설치가 돼요. 그리고 이 비변사를 그 본격적으로 활용을 한 거는 유성룡이죠. 자, 15번에서 20번까지의 녹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잠깐, 이거 좀 하나 마실게요. 와, 15번에서 20번까지 11분으로 줄었어. 이따가 축구를 봐야 된다는 생각에 본격적으로 시간을 점점 더 땡겨가고 있어. 축구를 봐야 된다는 생각에 토트넘하고 리버풀 봐야죠. 자, 21번부터 25번까지의 문제를 갈게요. 밑줄을 그은 법에 대한 설명. 좌의정 이원익의 권리를 했대요. 백성의 토지에서 미국을 거둬 서울로 옮기겠는데, 경기도에서 시작하고 선의청을 설치했다. 선의청. 대동법을 그 관장하는 관청이에요. 대동법 관련 기관이에요. 그리고 우의정 김육의 권위로 충청대주도 시행하게 됐으며, 이거 갑자기 왜 미세먼지가 방에 들어오지? 황해도 관찰사 이연경의 상소로 황해도에도 시행하게 된다. 그
황의도까지 대동법이 시행된 시기는 숙종 때예요. 그래서 이제 전국 확대 실시는요, 그 언제 되냐면 숙종 때 전국 확대 맞는데요. 그 평안도하고 함경도는 시행되지 않아요. 그 지리적으로 너무 험해가지고 그 곡물을 쌀로 낼 수가 없어. 평안도하고 함경도는. 그래서 이쪽은 대동법이 시행하지 않았어요. 이게 대동법이라는 제도가요, 그 조선의 그 납세 시스템이 일단은 곡물을 거둬요. 곡물을 거두고, 그러니까 곡물, 각 지역의 특산품을 원래 백성들을 구해다가 내야 됐거든요. 근데 그 특산품이 안 내질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백성들을 완전히 쥐어짜는 제도였는데, 그걸 이제 국가가 대동법에서 야, 니들은 이거를 쌀이나 돈으로 내. 그러면 국가에서 그 필요한 일, 제사 같은 거 있을 때 그거 사다 그 돈으로 사다 쓸게. 글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그다음에 이제 군포 시스템 있어요. 그 군역, 원래는 이제 군대를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농사철에는 농사를 짓고, 농사철이 아닐 때는 군사훈련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바쁘잖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옷감, 그 전투복을 만드는 군포를 내라. 근데 그것도 나중에 폐단이 생겨가지고 그 어린아이한테도 물리고 뱃속에 있는 애한테도 군포를 물려요. 그런 폐단. 그래서 원래 한 사람당 두 필을 냈어야 되는데, 균역법을 시행을 해가지고 한 필로 줄이고, 대신에 그 모자라는 건또 결작을 해가지고 역시 쌀로 걷어요. 그 제도가 있고, 또 조세 제도가 있어요. 조세 제도가 그 쌀로 바치는 거야. 세금이 다 쌀로 바뀌는 거야, 조선 후기에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고종시대에 호법법이 시행이 돼가지고 이 군포를 양반들한테도 물리기 시작해요. 양반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리고 자, 선택지 2번에 나온 풍류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는 거, 그 전분 9등법, 그거는 세종시대 때 시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관청에 필요한 물품은요, 공인이 납부를 해요. 그 공인이 각 지역의 그 관청에 필요한 물품들, 그런 거 특산품을 그 이제 공인들이 가서 사. 지방에 가서 사요. 그리고 국가에다가 납부를 하면 국가는 그거에 대한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 국가에서 그 돌려주는 그 보상을 그 거두는 방법이 대동법이에요. 좀 길었죠? 22번. 자, 다음 그림이 그려진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 자, 김득신. 풍속도죠. 김득신은요, 조선 후기에 단원 김홍도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조선 후기의 모습이 아닌 거로 고르면 되겠죠. 자, 1번. 생선 팔고 돈 받는 상인. 2번. 장시에서 탈춤 공연을 벌이는 광대. 3번. 시사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중인. 4번. 직전법에 의해 수조권을 지급받는 관리. 5번. 고추, 인삼 등 상품 작물로 재배하는 농민. 22번 정답은 4번이고요. 직전법은요, 조선의 세조시대 때 시행이 돼요. 세조시대 때 과전법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직전법은요, 이 현직 관리한테만 지급을 해요. 퇴직자 거는 환수해요.
근데 이제 그 직전법이 폐단은 거죠. 그러니까 관리들이 은퇴를 하면 그걸 못 받으니까 이제 다른 걸 쥐어짜기 시작하는 거지, 백성들한테. 23번 갈게요. 남영군방의 차지중사가 아랫 발언을 들으니 덕산의 묘지에 서양놈들이 침입한 무덤을 훼손한 병고. 독일 사람 오프레트가 상인 그 흥선 대원군의 아빠인 남연군의 묘를 훼손한 사태가 있었죠. 남연군이 그 저쪽에 그거일 거예요. 그 정조의 족그 맞나? 정조의 조카일 거예요. 남연군이 정조의 조카 맞아. 정조의 조카. 그게 뭐가 그 사도세자가 아빠인데 그 정조의 삼형제가 있어요. 그 정조, 순조, 그 다음에 헌종은 순조의 손자예요. 그래서 그 이쪽 철종 쪽이 있고 고종 쪽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고종은 얘 조선 왕조 호적으로는 이제 고종이 즉위하기 직전에 헌종의 동생이 돼요. 그 뭐냐? 헌종의 엄마인 대왕대비 풍양조 씨가 자기 아들로 입양을 시켜요. 왕위 계승을 위해서. 어쨌든 자, 남영군의 도굴 사건, 그 각종 그런 양요 사건들을 그 쳐다보면 되겠어요. 임술련 밀란에서 병인 양요까지는 없어요. 대원군 집권 초기에는. 근데 이제 강화도 조약은 대원군이 물러난 시기예요. 그리고 그 뒷시기는 이게 없죠. 강화도 조약이 그 각종 통상을 확대를 하게 되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나 아니면 단데 이 남영군 도굴 이거는 약간 그 정확한 시기를 알아야 돼요. 그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에요. 뭔가 그 쇄국 정책을 더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 24번 갈게요. 가상 인터뷰에 왕이 추진한 정책. 팔순을 맞이해서 재위 기간을 치적을 쓰신 어제 문업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탕평, 청계천 준설. 청계천 여기서 준설을 했어? 와, 이명박이 여기에 또 있네. 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기에 또 있네요. 탕평하면 영조죠. 집현진 계승한 홍문관 설치는 성종이고요. 백두산 정계배는 숙종. 경복궁 중건은 고종시대 흥선대원군. 그리고 동국문헌 비고. 그리고 그 삼정문란을 해결하고자 삼정 이정청을 설치한 거는 조선 그 말기예요.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고종시대 거를 많이 그 선택지에 냈던데. 자, 25번. 밑줄긋 그에 대한 설명. 자, 연행사를 따라서 그 열하에 이른 경로. 연함이라는 호로 쓴 박지원. 자, 열하의 글을 썼죠. 연함 박지원. 자, 25번 정답은 3번. 양반전서죠, 박지원 씨가. 양반의 위선과 무능을 지적을 했어요. 양반전서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그래서 21번부터 25번 문제까지 여기서 네, 끊도록 할게요. 중간에 막 미세먼지 들어와가지고 힘들었어요. 자, 26번 갈게요.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 왕이 비만기로 정교를 했다. 적의 난리를 겪는 2년 동안 군사 한 명을 훈련시키거나 무기 하나를 수리한 것이 없다. 명예 군대만을 바라보며 적이 제 발로 물러가기만을 기다렸다.
그래서 장정을 뽑아서 날마다 화를 익히라. 조총을 쏴라. 의논하여 처리하라. 훈련도감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26번. 정답은 4번. 이제 이때부터는 상비군. 급류를 받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직업군인들을 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과세로 군포를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정답이 4번이죠. 그 27번. 밑줄을 긋는 이 조약. 공사의 부임에 대한 담대자 파견됐던 정권 대신 민영이 귀국하여 고종을 아련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번에 바뀌었다고 하던가, 신이 귀국하기 전에 미처 듣지 못했습니다. 자, 대통령을 물어봐요. 1800년대에, 자, 대통령이 바뀌었네. 미국이죠? 자, 미국하고의 그 조약 체결. 보통 우리가 일본하고의 그 강화도 조약은 기억하는데, 미국하고의 그 조약 이름은 사실 저도 기억을 못해요. 많이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를 한번 쫙 볼게요. 최혜국 대우조항이 포함됐다. 이거는요, 다른 열강들하고 그 조약 맺을 때 거의 대부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천주교, 가톨릭 선교를 인정하는 근거가 된 거는 프랑스하고의 조약이에요. 3번. 양국의 수출을 허용하고 관세를 설정하지 않았다. 관세 설정을 안 해. 이게 최혜국 대우거든.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하는 그 계기가 됐다. 그리고 부산, 원산, 인천에 개항장이 설치된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강화도 조약이에요. 정답 1번. 최혜국 대우는 미국과의 조약부터 시작을 해요. 굳이 그 조약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28번 가볼게요. 가사권에 대한 설명. 자, 책으로 본 역사 사학징이 순조 시대에 일어난 이 진행 과정에 대해 기록한 책. 여기서 이 사학이라는 건요, 사람을 뭔가 현혹시켜서 나쁘게 하는 그런 학문이라는 얘기예요. 사학, 당시의 천주교 서학을 이르는 말이고요. 정순왕후의 명령에 따라 정순왕후는 그 인조의 마지막 그 왕후예요. 대비. 그래서 사학 죄인들을 문초한 내용들이 수록돼 있다. 안동 김씨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승훈, 정약용 등이 연루되어 처벌되었다. 이승훈 베드로 세례자는 순교했고요. 이승훈 베드로는 여기서 순교해요. 신유박해 때. 그리고 정약용 같은 경우는요, 걔도 국가에 공헌한 게좀 있었다. 그래서 강진으로 귀향을 보내고요. 18년대에 풀려나요. 18년대에 풀려나고, 둘째 형 정약 전은 흑산도로 귀향 갔다가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이 정씨 사형제 중에 셋째인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복자는 이때 순교예요.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복자가 이때 순교하고요. 그리고 그 복자의 아들인 정화상 바오로 성인은 그 다음 박해인 기해박해 때 순교예요. 아들분이 더 빨리 성인이 됐어요. 복자를 거쳐서 성인이 됐어요. 그 정화상 바오로 뭔가 공적이 더 크거든. 사실. 그냥 그렇고요. 자, 29번. 밑줄 긋는 이 운동에 대한 탐구 활동. 초토사 홍기훈, 청과 일본군대 조선 상륙과 청일 전쟁 전개 과정 이런 걸 보면 동학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에 대한 탐구 활동. 동학과 관련된 용어만 찾아보면 돼요.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 이거 딱
보면 다른 거는 다 전혀 외교 장각도서 약탈은 병인 양요고 영국이 검도 불법 점령은 이 시대하고 안 맞고 아관 파천 이후 이거는 열강의 이권 침탈 관련 얘기고 헤이그 만국 평화 회의 이거는 을사늑약 이후 그 고종의 퇴위 사건이죠. 29번의 정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자, 30번 문제를 갈게요. 대원군에게 궁극 사물을 처리하라는 명이 내려지자 관례에 거참해서 통리기무화문과 무위영 장어영을 폐지하고 오영의 군제를 복구하고 군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남병에게 물러가라 명하고 대사령을 내려. 여기서 남병, 난을 일으킨 병사들. 이모군란이거든요. 이모군란 사건이에요. 척화비 건립이라고 얘기되는데 대원군이 이모군란으로 복권했을 때는 척화비는 이미 다 철거된 상황이었어요. 이모군란 이때 이미 척화비는 다 철거했어요. 고종의 명령으로. 김기수가 수신하여 발견된 건 이 시기가 아니고요. 대전 통편 편찬 이 시기 아니고 조선 책략 유포에 반발해서 이만손 등이 영남 만수로 올렸다. 그리고 일본 공산화 경비병의 주둔 인정한 제외포부 조약이 체결됐다. 이게 그 30번 정답 5번이에요. 왜 이때 제물포부 조약이 체결됐냐면요.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그 별기군이 피해를 입었거든요. 근데 이 별기군은 그 일본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그래가지고 구식군인들이 그 폭동 그 난리를 일으킨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일 있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청나라가 대원군을 납치해가죠. 청나라가 대원군을 납치해가고 그래서 청나라도 그 조선에 뭔가 요구하는 게 생기고 일본도 지들끼리 또 따로 배상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 5번이에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약간 그 입이 좀 잘 털리고 있나봐. 입털기가 잘 되고 있나봐요. 지금 다섯 문제치가 하는데 그 영상 길이가 조금씩 짧아지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자, 26번부터 30번까지는 네, 여기서 끊고 잠깐 숨 좀 고르고 31번부터 또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와, 26번부터 30번까지 8번 끊었어. 점점 그 다섯 문제씩 묶어지는 그 소유 시간이 짧아지고 있어요. 이게 그게 있어요. 1시 반에 축구를 봐야 되거든. 1시 반에 토트넘하고 리버풀 경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자, 31번 갈게요. 자, 평양, 서울, 목포, 진주, 대구 이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들. 이거는 약간 시대 얘기가 없네. 그냥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 다만 이거는 조선시대의 지명들이거든요. 갑원 소작쟁이 나 황국중앙총상회. 자, 황국중앙이라고 하면 일단 서울 관련이에요. 국채보상운동은 목포가 아니고 대구예요. 조선물산장려회, 조선형평사창립. 자, 31번 정답은 2번 황국중앙총상회. 이것만 맞네요. 황국중앙이라고 하면 보통 서울이거든. 그 약간 지리적인 약간 감각이 좀 필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자, 그렇고요. 32번 덕원 부부에 대한 얘기네요. 덕원 부사 정현석의 장기 개항지라네. 원산사에 글방을 설치했다. 원산이래요. 원산이 개항이 됐잖아, 강화도 조약으로. 자, 32번. 그래서 이 영향으로 간 거. 국한문호용체의 황성신문 발간. 그 신문 발간 이런 것도 황성에서 만든 황성신문. 이거는 그 시일야 방성대곡으로 유명하죠. 한성 사범학교, 유경공원 교사 초빙, 청해 영선사 일행이 파견됐다. 근대 기술을 배우는데 청해에 파견된 거는 그 시기가 조금 안 맞아요. 교육이국 조서 반포. 근데 이제 청나라도 사실 기술만 받아들였거든. 변법자강운동 그
그 전에 양무운동이라고 있죠. 양무운동은 진짜 기술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 봉도서기론 이런 거하고 비슷한데, 그 결국 그 양무운동은 실패했죠. 청일전쟁에서 졌잖아. 그 4번 청나라에 파견을 한게 약간 좀 실패이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싶어요. 그냥 그제 생각이에요. 33번 가시기에 실시된 정책. 자, 고종이 국호를 고쳤대요. 국호를 대한으로 고쳤죠. 광무개혁이죠. 광무개혁, 연호를 광무라고 했죠. 여권이 발행된 시기에는 황제 직속의 원수부가 설치가 됐어요. 자, 33번 시기. 직계 발급, 한성 순보 발행, 과거제 폐지. 과거제 폐지는요, 갑오개혁도 없어져요. 지방행정구역 23부 개편, 그 홍범 14조 반포 뭐 등이 있는데, 33번 정답은 1번이고요. 양전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해요, 이때. 물론 이때 막 많이 정비를 하고 그랬지만 일제가 다 망가뜨려 놓죠. 34번. 제가 지난번 한글날 때 한글의 역사 이거 얘기한 적이 있는데, 주시경이 나오네요. 백천이라는 호가 있죠. 한인세민. 그리고 1876년부터 1914년 한 배고인 사건이 있고 나서 죽어요. 근데 배고인 사건에 연루된 건 아니에요, 주시경은. 연루되진 않았는데, 이때 배고인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잡혀간 거야. 근데 이제 신민회하고 직접 관련이 된 사람들 한 105명 정도만 형벌을 받고 풀려나요. 그 나머지는 풀려나요. 근데 주시경이 이거를 보고 나서, 이거 한글 연구 우리나라에 사면 위험하겠다, 만주에 가서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그 뭐냐 고향에 잠깐 들렀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에서 준비를 하는데, 뭘 잘못 먹었는지 체해서 죽어요. 자, 그렇고요. 독립신문 교보원으로 활동했죠. 서재필하고 관련 있어요. 국문 동식회를 조직했고, 국어 문법 말의 소리를 저술했고,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아요. 한글 보급에 힘썼다고. 이 주시경의 제자들이요, 나중에 그 조선어학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주시경이 약간 그런 초고들을 갖고 와가지고 그 이제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을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나면서 광복 때까지 사전 그 발행 작업이 무기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져요. 자, 그랬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한글학회를 만들고 나서는 또한번 역경이 생겨요. 한국전쟁 때 원고를 묻고 가요. 한국전쟁까지 겪고. 그리고 사전이 만들어져요. 34번 주시경에 대한 설명이에요. 잡지 한글을 가능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했다. 각야달 제정하고 기념식을 거행했다. 국문연구소에서 한글 연구를 체결했다.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구속되어 옥고를 치렀다 하는데, 이 34번의 사건, 그 대부분은 이게 조선어학회의 업적이에요. 주시경의 제자들이에요. 한글 연구를 뭔가, 그러니까 현대식 한글 연구를 체계한 거는 주시경이에요. 정답 4번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장을 수여한 거예요. 건국훈장을. 그래서 서훈을 그 수여한 거예요. 정답 4번이고, 나머지 선택지는 전부 다 조선어학회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쉬워요. 자, 35번 거 할게요. 자,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제작된 안창호 기념 메달이래요. 양기탁 등과 함께 조직한 비밀 결사대. 신민회죠. 주시경이 공교롭게 그 배고인 사건 그 전후로 그 죽었기 때문에 뭔가 그 배고인에 연루될 줄 알았는데, 주시경은 아니에요. 대성학교, 오산학교 등을 세워 인재를 양성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어요. 이때 백범도 양산학교를 만들었는데 양산학교도 폐교돼요, 그 배고인 사건 이후. 자, 신민회 활동. 그 여기서 교통국 설치, 뭐 자기 회사 운영, 뭐 개관권 요구 저지,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35번 정답은 2번이에요. 그 태극서관.
태극서관 이게 핵심이에요. 이 이륙량인 교통국 설치는 아마 이건 임시정부일 거예요. 임시정부고 황무지 개건권 요구 저지 이거는 아마 그 이제 독립협회 해산 이후에 생겨난 뭐 여러 가지 단체 중추원 개편 의회 설립 추진 이거는 아마 또 다른 쪽 단체가 있을 거고 만민공동회 이건 독립협회가 만든 만민공동회인데 독립협회하고 같이 해산이 돼요. 자, 31번부터 35번까지의 해설 그 문제 푸는 거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고지는 아직 좀 많이 남았는데 이제 영상 앞으로 3개만 더 찍으면 돼요. 36번부터 40번, 41번부터 45번, 41번, 46번부터 50번. 가자! 가지역에 있었던 민족운동. 자, 한번 가볼게요. 이은숙의 회고록이래요. 한국 독립운동사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발간됐다. 한국 독립운동사 하면 저는 이제, 제가 학부 시절 때그 한시준 선생님 강의를 들었거든요. 지금은 퇴하셨을 거예요, 아마. 한국 독립운동사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책. 이회영의 아내이자 독립운동가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이은숙이 일제 강점기 겪었던 일을 중심으로 기록했던 수기. 국권 피탈 직후 어느 지역을 이주하여 독립운동에 헌신한 이회영의 일가의 삶이 담겨 있으며 삼원부의 터를 잡고 신흥 강습소를 설립하는 과정이 잘 드러나 있다. 만주, 간도 지역이 있죠. 근데 사실 이때는 간도 협약으로 일본이 강제로,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원래 우리나라가 관리를 파견해서 그 다스렸던 그 간도 땅을 청나라에 넘겨버려요. 철도 부속권 따려고. 하여간 근데 이제 간도 쪽에도 그 우리나라 그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 그 지역이 지금 이제 그 연변 그 조선족 그 자치구가 된 거예요. 자, 36번. 1번 자치기구가 생겼어요. 경학사. 그래서 중국은요, 지금도 이제 소수민족들은 그 자치구를 설치해 가지고 알아서 살아라. 대신에 여기 땅은 중국 땅이야. 그렇게 냅두고 있어요. 자, 그리고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해서 군사훈련하고요. 대한민국 국민을 중심으로 외교활동 전개하고 유학생들 중심이 돼서 28독립선언서 발표하고 28독립선언서는요 이제 유학생들 1919년이에요 대한광복군 정부 이 시기가 좀안 맞아요 시기가 약간 정답 1번이에요 근데 이 대한광복군 정부하고요 임시정부에서 조직한 한국광복군은 다른 단체예요 한국광복군은 1940년대에 그 발족이 돼요. 그때 발족이 되고요. 그때 이제 그 이제 국내 진공훈련은 이범석이 주도를 해요. 그 청산리 전투에서 활약했던 이범석이 그 한국광복군에 참가를 해요. 그래서 이범석은 나중에 그 대한민국 그 정치인으로 활동을 해요. 근데 이제 이승만한테 제거된 거지. 죽진 않아요, 그때. 37번. 밑줄근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 연길에서 조선인 학살 사건. 장덕준 신문기자도 희생이 됐다. 청산리 전투로 인해서 일본군의 반응이 극에 달하고 있다. 자. 청산리 전투가 1920년 되죠? 나시기예요. 미스야협정 있고, 뭐, 만주사변 있고, 뭐, 그때. 정답은 2번이죠. 이게 1점짜리 문제야? 쉬워서 그런가? 38번 문제. 가종교의 활동. 무원 김교헌. 당군에 대한 여러 저술을 주관. 민족의식 고취. 아, 나철의 뒤를 이었어. 대종교야. 대종교 관련 인물이야. 독립선언서 발표에 참여를 했고요.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를 했죠. 나철은 자살했죠.
38번 정답은 3번. 중광단의 결성을 주도했어. 이 대종교 쪽이요. 항일운동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종교는 항일운동을 좀 많이 하고요. 이 천도교는 약간 문화운동 쪽을 많이 해요. 천도교가 문화운동 쪽을 많이 한 계기가 이 천도교 교주인 손병희의 사위가 소파 방정환이에요. 손병희의 사위가 방정환이고 방정환이 이게 어린이날을 제정을 하고 이제 처음에 어린이날 행사를 그 주관했던 데가 이게 그 천도교 쪽이에요. 그 계기로 손병희의 사위였기 때문에. 그리고 자 배제학당. 배제학당은 이제 처음에 그때 인천에 있었어. 그 이제 배제학당 처음에 있었고요. 그 배제학당을 주시경도 배제학당을 나왔고 서재필도 배제학당의 교사로 있었어요. 이 배제학당은 현재 서울 강동구에 있는 그 배제고등학교예요. 서울 강동구에 있어요. 그리고 경향신문을 발행해서 민중 계몽을 위해 노력했다. 경향신문은요, 그 경향신문은 가톨릭 쪽이에요. 그 가톨릭 재단이 그 이제 종합 일간지로 경향신문을 만들고요. 가톨릭 신문사가 따로 있어요. 가톨릭 신문은 진짜 종교 신문이에요. 근데 가톨릭 관련 신문은 두 개가 있어요. 가톨릭 신문이 있고 그 CPBC 평화방송에서 만드는 평화신문이 있어요. 그게 있고 그래서 정답은 3번 중광단. 나철이 사실 그런 일본에 저항을 해라 그런 의미로 사실 자살을 했거든. 39번 취지서를 발표한 민족운동. 발기 취지서. 발기 취지서야. 왜? 왜 하필 용어가 발기야? 왜 하필 용어가 발기죠? 굉장히 이거 굉장히 약간 이거 문제가 19금인데? 그렇다고 내가 방송에서 19금 걸고 뭐 그런 건 아니고 민중의 보편적 지식은 교육으로 또 가능하지만 최고학부의 존재가 필요하도다. 그래서 민립대학의 설립을 제창한다. 사립대학을 세우자는 말이거든요. 왜냐면 이때는 일제시대니까 국립으로 못 세워. 그래서 일본이 경성제국대학을 세운 게 지금의 현재 국립서울대학교죠. SNU. 그리고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힘으로 사립대학을 세운 거는 단 하나도 없어요. 사립대학 하나도 못 만들어요. 결국 일제 탄압으로 중단이 됐어. 그리고 광복 후에 처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사립대학을 만든 게 1947년 단국대학교예요. 광복 이후 처음으로 사립대학으로 설립된 게 단국대예요. 그리고 그 이제 몇몇 전문학교들이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경우는 있어요. 고려대가 보성전문학교에서 고려대학교로 승격이 된 거고 그 연희전문학교가 연세대학교로 승격된 거예요. 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민립대학 설립운동, 자 1번 근우회 중심, 2번 중국 오사운동 영향을 준 거는 3.1운동이고요. 자 이상재 등이 주도해서 모금활동을 전개했고 4번 어린이날 제정하고 잡지 어린이 발간한 건 이건 그 방정환 쪽이 만든 그 천도교 색동회 뭐 이런 거고요.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화로도 이런 거는 다른 단체예요. 그래서 39번 정답은 3번이에요. 39번 정답은 3번. 이상재대 주동에서 민립대학 모금운동도 했는데 결국 못 세웠어요. 나중에 이제 광복하고 이제 그 범정 장형 선생하고 해당 해당 여사의 그 본명을 갑자기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단국대 나왔는데 해당 여사의 본명이 내가 그 기억이 안 나. 범정하고 해당은 굉장히 그 사실 그 범정하고 해당은 장학금 이름에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기억을 쉽게 하는 건데 물론 장학금 받아본 적은 없지만 제인장. 근데 기껏 장학금 받아봤자 등록금 깎아주는 거예요. 현찰로 주진 않아 장학금을. 용돈으로 주질 않아요. 자
39번.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아, 왜 내가 스크롤 올렸지? 내려야 되는데. 자, 검색창에 들어가 민족운동 40번 문제. 그 1929년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을 계기로 나주역에서 일어나죠. 나주역에서 한일 학생 충돌이 일어나요. 지금도 옛날 나주역에는 그 기념관이 있어요. 옛날 나주역엔 기념관 있고요. 그 근데 이제 지금은 나주역으로 통합이 돼서 저기 그 이제 KTX가 정차할 수 있는 그 역으로 옮겨졌죠. 나주역하고 영산포역이 통합이 됐어요. 옛날에는 영산포역이 더 컸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새마을은 영산포역에만 멈췄대요.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옛 나주역터에서 그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존이 돼 있는 거예요. 나주역은 현재 그 이전했지만, 확장 이전을 했지만 옛날의 위치에 그대로 이 기념관은 남아 있고요. 1953년에 이 운동을 기념을 해서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했고, 2006년부터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기념을 하고 있어요. 광주 제일고등학교에 이 기념탑이 있어요. 광주일고에. 그 야구 선수들로 유명한 그 광주일고. 자, 신간호에서 진상조사단 파견했어요. 정답 1번이고요. 순종 인산일 학생들 주도로 전개된 건 60만 세 운동 1926년이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계기는 3.1운동. 대한민심보의 후원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거는 이게 국채보상운동일 거예요. 이른바 문화통치 실시하는 배경이 된거 이것도 3.1운동이고요. 그래서 이거 광주 학생운동, 광주 그5.18, 그 광주 가서 그 방송하는 거, 이거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획은 해볼 건데 언제 갈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언제 갈지는 모르겠고. 자, 36번부터 40번까지의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오, 이게 문제별로 설명이 길어지면서 약간 좀 길어지긴 하네요. 괜찮아. 축구 보기 전에 끝낼 수 있어. 축구 보기 전에 끝낼 수 있어요, 이거. 자, 아직 안 누르신 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에 업 버튼만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즐겨찾기 눌러주시고요. 자, 41번 갈게요. 가와 나 시, 인물의 활동. 가는 많이 봤죠? 박은식이죠? 나는 근데 모르겠다. 나는 내가 사진은 처음 봐요, 솔직히. 진짜 이 사람 사진 처음 봐요, 저. 박은식 사진을 많이 봤는데. 참, 그러네. 자.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유물사관 토대. 진단학회. 독사신론. 조선학운동 주도. 자, 41번의 정답은 1번.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저술한 박은식이에요. 나 인물, 솔직히 이분은 진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안 나와요, 저 사람은. 대학 수업에서도, 학부 수업에서도 이거 안 나오거든요? 일단은 학생들 보고 발표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이 발표 팀 짜는데 사진을 첨부한 그 발표팀이 한 팀도 없어요, 보통. 발표 수업하면. 이게 문제야. 42번. 가 인문의 활동. 한국 독립군과 한국 광복군의 사령관으로서 항일 독립전쟁을 이끈 가의 친필일기. 광복 후의 활동과 과거 독립운동에 함께했던 인물들에 대한 회상이 담겨 있어요. 자, 제가 아까 그 살짝 언급을 했던 이범석에 대한 얘기예요. 이 이범석은 그러니까 한국 독립군 김좌진 장군하고 같이 청산리 전투에 참여를 했고 광복군 사령관이었고. 그리고 광복 후에 이제 대한민국 정치에도 참여를 해요. 아마 제가 알기로 부통령 선거에도 출마를 했을 거예요. 부통령 선거에도 출마한 인물이에요. 그 대통령 선거의 역사할 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이범석 얘기를. 그래서 이제 42번. 자, 이범석의 활동.
이범석 아닌가? 김원봉인가? 어쨌든. 왜냐면 김원봉은 북한을 월북했거든. 아, 의열단 단장 김원봉이죠.